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노트패드 ++ 플러그인 중에서 IT 보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소스코드를 분석하는 이 컴페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영상하고 같이 이 플러그인 중에서 컴페어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안 나오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게 이제 나오면은 체크를 하고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시작이 되면은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례를 가지고 좀 살펴볼 거냐면요. 우리가 워드프레스 취약점 사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싶을 때, 이스플로이트 DB에서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검색을 해서 각각의 플러그인 취약점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웹패킹과 관련된 거에서 이제 취업을 만약 하고 싶다고, 모이킹이나 그런 거 취업하고 싶으면은 저는 워드프레스 플러그인들 취약점들을 많이 분석해 보라고 얘기를 드려요. 굉장히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는 이제 OWASP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례들이 이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취약점을 가지고 모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은 요 플러그인 쪽에서 이제 RFID 취약점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왔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이 보면 3.05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사이트 쪽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찾아보시면은 켄터라고 있는데,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지금 보면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쪽 이제 클릭하시면은 각각의 어떻게 이제 뭐 어떤 플러그인들인가 좀 설명이 나와 있고요. 우리는 이쪽에서 이제 디벨로먼트 쪽으로 이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체인지 로그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요것이 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3.07과 관련된 부분들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그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을 이제 했다고 체인지 로그 쪽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를 얻고 싶다. 그러니까 요것을 바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3.08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요 아래에 있는 소스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테스트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취약점 분석을 할때 이제 재현이 가능해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이제 기존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거나 그 코드를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위쪽에 보시면은 요거나 아니면 요거, 저는 이제 속도 때문에 요걸로 SVN 그 저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3.07, 그 다음에 이제 3.04 딱요 정도 수준, 이게 이 중간에 이제 보안적인 요소들이 이제 박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개를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들의 이제 소스 코드를 보시면 어떤 것들이 이제 바뀌었는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그인 쪽에서 보시면은 include에 lib, 그다음 download.php 쪽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두 개를 받은 거예요. 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두개 버전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개 버전을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까 3.05에 된 보안 영역이 패치되지 않은 소스 코드, 그다음에 이거는 보안이 패치된 영역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비교하시면은 뭔가 좀 많이 바뀌었긴 바뀌었는데, 물론 이제 요것은 한 50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눈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네요. 그런데 이 소스 코드가 이제 좀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장문의 소스 코드 정보들을 이제 비교를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플러그인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치했던 플러그인들, compare라고 하는 컬트 알트 C가 이제 단축키네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비교가 되죠. 지금 요게 이제 패치가 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패치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고요. 여기 결과들을 보시면은 이제 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이제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요것들이 전이고 이게 후이기 때문에 더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이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순서 배치를 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 부분이 변경이 됐죠. 여기 새로 이제 추가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RC 취약점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경로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특정한 경로에 대해서 한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상위 디렉토리에 관련된 것들이나 그런데 이제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패치가 보안적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후에 이제 보고서를 쓸때 이제 패치가 되지 않은 것과 그다음 패치가 된 후의 과정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했는가, 또 좋은 대응들이 있는가, 여기에 언급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같다는 소리겠죠. 요 문구를 보시면은 같다는 소리고요. 그다음 색깔로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자리가 조금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인데 서로 이제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그다음 나머지는 거의 다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는 뭐 예외 사항들 몇 개를 이제 좀 추가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부분만 이제 추가를 된 거죠. 보안적으로요. 로그인을 이용해서 두 개의 소스 코드들을 비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애가 있더라고요. 뭐 컨피어 뷰 같은 경우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비교가 된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도 아직도 설치를 안 했는데 보시면 거의 뭐 유사하더라고요. 네,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플러그인에 대해서 비교하는 플러그인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